본격적인 Q&A에 앞서서 1층 역을 맡은 배성우 씨께서 기자님들께 먼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. 배성우 씨, 네. 아, 네, 먼저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. 일단 사죄의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끼쳐드렸던 실망, 그 외에도 다른 분,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함께 작업하는 분들께 폐를 끼칠까, 그게 아니고 사실 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조심스러웠고 두려웠고 그리고 죄송스러웠습니다. 이 작품은 감독님과 배우분들 그리고 제작진 포함한 되게 많은 분들께서 땀과 노력으로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작품과 함께한 모든 분들께 누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. 네. 배성우 씨의 진심이 담긴 말씀을 들었습니다. 저는 사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일단은 배성우 씨가 이 역할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. 이건 감독으로서의 판단이고 뭐랄까 연민을 가지면서도 그게 또 너무 구질구질하진 않고 그리고 또 착실하고 실제 뭐 성우 형의 성격도 너무 성실한 분이어서 아 이게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도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마임도 나오고 이런 어떤 연극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저에게는 너무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성우 선배와 친밀한 관계이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죄송해하고 그리고 힘들어했고 뭐 그런 마음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성우 씨의 어쨌든 사죄가 이 기자님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